안녕하십니까. 젤백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오늘 일요일 날 갑니다. 버섯 시즌은 거의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절벽으로 최강 도라지를 보러 한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5시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좀 늦어거리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그냥 몇 군데 답사도 하고, 산행도 할 겸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이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뭐 초대문을 본다는 부담감보다는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 가을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 기온은 1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6km입니다. 날씨는 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 오늘 뭐 날씨는 비 온다는 말은 없으니까 산행하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일출은 06시 1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18분입니다. 자, 낮과 밤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9월 23일이 낮과 밤이 같다는 추분이었는데, 원칙상, 시간상 추분은 오늘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이 정확하게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도로가에 가로수들도 이제 약간씩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커브에 주의하세요. 자, 오늘 이 가을의 문턱에서 초대물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황구는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저수지 건너서 있는 이 절벽인데, 황구가 1년 전에 겨울에 와서 받은 자리를 봄에 왔다가 이 저수지 물이 많아서 못 건너가 가지고 두 번인가 왔다가 산행을 못하고 미뤘거든요. 근데 드디어 1년 만에 오니까 저 저수지 제 방에 물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자리인데 도라지는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가보면 알겠죠. 이제 우측에 한 자리, 좌측에 한 자리, 이거 한 두 개 정도 볼 겁니다. 이 두 개 보는 것만 해도 뭐 오늘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뭐 딴 거는 없는데 로프를 지금 40m를 가져가느냐 그럼 60m를 가져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40m가 어지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60을 가갈까 생각하기도 하고, 60가 가져가면 무게 부담과 로프를 운영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으니까 40이면 어지간하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인가민가하네요.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황구가 최강 도라지를 볼 장소입니다. 자, 이제 몸풀고 준비운동하고 완전군장 꾸려서 저수지 제방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니까 본절벽으로 가기 전에 작은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가면서 이런 곳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3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옛날부터 한참 오래전부터 계획된 산행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초대물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초입부터 뭐 큰 도라지 없겠지만은 일단 자원이 있나부터 살피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요건 도라지죠.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참나무 아래쪽에 12시 방향 5m 앞에요. 자, 저기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도라지죠. 이것도 어리니까 그냥 놔두고 갑니다. 요 위에도 하나 있네요. 자, 자원이 뜨문뜨문 보입니다. 어린 도라지들이 이제 큰 게 있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저 본절벽 가기 전에 일단 이동하면서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중간 턱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에 절벽도 좋고 이 위쪽도 좋거든요. 일단은 이 아래쪽부터 대충 살펴보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위쪽에서는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 저 절벽 중턱이나 난간에 도화지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중간 턱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본절벽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저 상층부에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절벽이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저 건너가서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한 네 군데 정도 볼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굵은 굴탑나무가 하나, 두 개 있거든요. 여기 두 개 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좌측으로 한번 내려가고, 우측으로 한번 내려가고, 이렇게 한 두세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60m 로프까지는 필요 없네요. 황구가 저 건너편에서 봤을 때, 절벽 중간중간에 턱이 있길래, 턱이 있으면 로프 길이가 짧아도 되거든요. 턱이 없을 것 같으면 로프 길이가 60m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 자리는 있습니다. 40m만 해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굴참나무 두 군데다가 세팅했거든요. 이 저 아래쪽 한 10m 아래부터 절벽 난간이니까 저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일단 좌측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이쪽이 좌측에 한 두 군데 살펴보고, 그 다음 넘어와서 이 우측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지금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자, 지금 이 아래가 한 15m, 20m까지는 한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m 되는 수직 절벽인데, 야, 이 난간하고 턱은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황구가 이런 절벽에 온 이유는 초대물 도라지를 보러 온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 또 도라지가 없다면 여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뿌려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절벽 난간에 내려왔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다시 저 올라가서 이제 저 좌측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안 보입니다. 이게 단풍이, 돌단풍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담쟁이는 구리랍니까? 그런 게 엄청 많네요. 자, 한번 있어줄 만도 한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조금 전에 저쪽 좌측 저 절벽 난간에 있다가 이 우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절벽 난간에 섰는데, 야, 이제 아래쪽에는 도라지가 없을까요? 이 습한 기운만 있고 그래도 있을만한데, 이 절벽이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야, 그러면서도 이 부처선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습합니다. 물론 이 강인지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있을만한데 없네요. 손 땄을까요? 일단 그거는 좀 더 살펴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두 군데다가 도라지 실을 한 10개씩 심어놨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이제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저 좌측으로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오면 이 초대물 하수호 같은 것도 있는데 하수호 같은 것도 전혀 없네요. 일단은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좌측 두 군데는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이 중간 턱은 황구가 로프 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을 넘어와서 남서쪽 방향을 넘어오니까 여기가 턱들도 괜찮고 풀들도 제법 있거든요. 로프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이쪽에 로프를 좌측 우측으로 한 두 군데 타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이동해서 저쪽이 지금 자리가 좋으니까 저쪽도 한 두 번 정도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시죠. 절벽 중턱에 이 사리버섯이 있습니다. 송이도 있을까요? 자, 일단은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저 로프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 오겠습니다. 자, 중앙절벽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서 이 여기서 보면 우측이죠. 우측으로 넘어와서 다시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야, 절벽은 좋고 이 바위 깔라지고 낙석도 좋은데 문제는 중간 턱이 많습니다. 이러면 접근성이 좋거든요.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손 타기도 쉽다는 거잖아요. 황과봉이는 야, 이게 손이 안 탔으면 진짜 초대물이 있을 만한 자리인데 손 탔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극과 극이네요. 꽝 아니면 초대물입니다. 오늘 산행은. 그리고 저 바위 중간에 갈라진 틈 같은 게 있는데 저런 데는 석천 같은 것도 있을 만하거든요.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저 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저 아래 절벽으로. 그리고 이게 좌우에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한 60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으니까 이 전화기가 지금 잘 안 터집니다. 신호가 잘 안 뜨거든요. 자, 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한 10m 정도 여유가 없거든요. 한 35m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아래 저 수지가 다 보입니다. 야, 아래 턱은 좋은데 여기도 옳고 한방 있어줄만 한데 없네요. 자, 일단 여 옆에 턱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요 절벽 아래 공간이 아늑하죠. 요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고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 시야가 트이고 해서 높은 장소에 주위를 다 살필 수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리봉이 집입니다. 여기 보면 요 동물의 설치류 같은 것들의 그 뼈 같은 게 있잖아요. 뼈가 엄청나게 많죠. 이게 수리봉이 집입니다. 여기서 새끼를 먹이고 기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은 다 가고 없지만은 초봄에 오면 수리봉이 그 알이나 아니면 그 새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리봉이 집 근처에는 도라지도 있는데 오늘은 뭐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여기도 내려온 김에 이쪽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1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 줄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 숲속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길래 황구는 멧돼지인가 싶었는데 멧돼지가 아니고 이 버섯 보러 오신 분이 한 두 분 있네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로 건너가시려는 거 황구가 길었다고 정상 치고 저 위로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물이 빠져도 이 절벽 사이에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길이 있다 해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길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황구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정상 쪽에 올라가서 이쪽에 절벽을 한 두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타보고 그 다음에 좌측에 한 두 군데, 우측에 한 군데 정도 타보면 이쪽 오늘 본 절벽은 다 볼 것 같네요. 이야, 도라지가 이런 풀 쪽이 있는데 이런 층에는 있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럴까요?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어린 것들도 있을만 한데 어린 것들도 한 뿌리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 있다가 지금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도라지가 분명히 없을 자리는 아니다 했잖아요. 홍구가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중급은 안 되겠죠. 어린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도라지 씨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어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자원은 있습니다. 여기도 한 삭대가 한 세네 개 있고 야, 이런 것이 있으면 초대물이 이 난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절벽 난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도라지가 저 밑에는 없고 이 상층부 쪽으로 있네요. 올라가면서 또 큰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 이게 굵은 거면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자, 저 위에 어린 도라지가 몇 개 있길래 어미가 이 절벽 난간에 있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도라지는 거의 다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정상 쪽에서 저 건너가 가지고 그쪽으로 절벽을 한번 타볼게요. 이야, 자
자원이 있긴 있는데 한방 울컥하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저 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좌측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쪽 중앙절벽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게 아까 저 좌측 말고 우측에 상층부거든요. 지금 이 상층부에 아까 저 건너편에서 도라지 자원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쪽에 좀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저 건너편에 한번 한두 번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로프를 그 소나무하고 굴창나무에다 세팅하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랑 팔짱이를 세팅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저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지금 절벽 난간에 한 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야, 대디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야, 절벽에 굵은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는잎 도라지죠. 이게 전형적인 절벽의 도라지 삭대입니다. 일반 상태보다 이게 좀 가는, 잎이 좀 가는 거는요. 그래서 가는 잎 도라지라.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건 한번 캐볼게요. 자, 한참 만에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이야, 눈곱 이상의 상당히 참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야, 진짜 멋있네요. 자, 요건 가져갑니다. 자, 좌측으로 조금 이동해 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1m 되는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도 1m 되는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삭대가 굵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 밑에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삭대가 작으니까 요건 놔두고 이거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황구 예상이 오늘 적중했습니다. 자, 저 위에 거는 삭대는 굵은데 별로 크진 않더라고요. 중급 한 두 개 정도 되고 한 턱 정도 더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도라지 삭대 굵기하고 제 드라이브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굵은 1m 한 10 정도 되는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근래 받는 도라지 삭대 중에서 가장 굵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아카처럼 굵은 삭대 두 개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두 개만 한번 캐볼게요. 다른 거 어린 것들도 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놔둡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자, 좌측으로 가는 턱수 두 가닥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는 턱수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뽑아야 되는데 야, 잘하면 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제 좌측으로 가는 턱수 두 개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이제 주몸통만 빼면 되는데 아, 생각보다 아주 굵진 않는데 상당히 준수합니다, 도라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야, 도라지는 진짜 멋있는데 마지막 뿌리드가 저 바위 사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완벽이 안 됩니다. 에이씨,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엄청나네요. 이야, 근래에서 봤는 초대물도 대물 도라지입니다. 자, 이야, 진짜 멋집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30m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쪽 아까 저 위에 상층부 턱에는 도라지가 좀 있던데 초대물이 몇 뿌리 있거든요. 있는데 2m 오니까 또 전혀 없습니다. 도라지가 다 위쪽에만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도라지가 보니까 이 아래 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상층부 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너편 턱, 저쪽 건너편 턱, 그쪽으로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없네요. 그리고 바위가 좀 갈라지면서 이런 곳에 있으면 좋은데 아까 저기는 자갈하고 이런 곳에 적혀 있으니까 도라지 캐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엄청 덥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좀 더 볼 자리는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송이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전화와서 왜 올라갔냐고 생지랄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송이 따라온 거 아니라 이러니까 아니라도 내려오라고 난리입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한번 와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저 정상 치고 능선을 해가지고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간만에 로프를 한 4번, 한 5번 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초대물 하나 만났으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 지금부터 하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산해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산행지를 오늘 한 두 군데 정도 타보려고 했는데, 뭐 이것만 해도 됩니다. 뜻하지 않게 초대물 삭제도 보고, 초대물 도라지도 한 두 뿌리 정도, 중급도 몇 뿌리 왔거든요. 그러면 됐지. 뭐 도라지하고 온수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항구가 생각했던 자리에 이런 초대물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멋지고 재밌는 일입니다. 자, 저곳에 가려고 그만큼 배롭고 배랐는데, 밀리고 밀려서 오늘 가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이 가을의 문턱에서 초대물 도라지들 왔습니다. 절벽에서 도라지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 됐으니까, 다음에 뭐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뭐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철수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던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야, 이거 마지막 이 뿌리들이 바위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좀 더 완벽하게 조금만 더 길게 뽑아냈으면 거의 완벽한데 좀 아쉽습니다. 항구가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천천히만 했으면, 몰라요,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완벽하게 다 드러낼 수도 있었을까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근래 드문 대물 도라지가 하나 왔습니다. 나이는 한 80년은 돼 보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네요.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도 아주 길게 뻗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절벽 난간에서, 짧은 공간 안에서 진짜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 도라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황구가 바위 들쳐내다가 반 잘려버렸습니다. 도라지가 몸통 자체로. 그거는 약용으로 쓰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도라지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두 뿌리가 나왔는데 진짜 멋있어, 참 많아요. 이 도라지도 상당합니다. 자, 이제 두 뿌리 다 갇힙니다. 오늘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부러져 버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급 도라지 한 두 뿌리, 한 네 뿌리에서 다섯 뿌리 정도 도라지가 왔습니다. 이야, 진짜 걸레 도라지 중에서 최고 좋습니다. 이게 칼집박스거든요. 칼집박스에 다 안 깔릴 정도입니다, 도라지가.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가야 하는 절벽을 작년 겨울에 눈올 때 한번 사릉구동 욕구 한번 갔다가 절벽이 있는 것을 보고 위성지도 보고 찾아가서 절벽이 있는 거 봤는데, 봄에 한번 가야지 싶어서 초봄에 한번 갔거든요. 가니까 저수지 물이 넘어가지고 그 건너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지 싶어서 놔뒀다가 한 6월달인가 여름 장마 전인가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가니까 그때 또 집중호우가 한번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또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건너가고, 그 건너편 산에 작은 절벽들이 있길래 도라지가 있나 한번 확인만 해보자 싶어 보니까 그쪽에 어린 도라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저곳에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물의 기운이 느껴지는 자리니까 한번 여건되면 꼭 가야지 싶어서 또 이렇게 밀었습니다. 밀었다가 이제 건 1년 다 됐죠. 1년 다 돼서 이제 가을의 시절에, 가을의 문턱이 왔을 때 그곳으로 가니까 가을의 전설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그 아래쪽에 로프를 한 세 번, 이쪽이 좌측에 두 번, 우측에 한 번 세 번 타고, 또 정상 쪽 그 우측에 올라가서 또 로프 한 번 타고, 또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도라지 자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는 거 보고 잘하면 이쪽으로 있고 밑에는 없겠다 싶어서 또 좌측으로 또 한 번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또 보니까 진짜 큰 삭대들이 한 다섯 개, 한 여섯 개,
정도 모여있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전설은 전설의 절벽에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근래 오랜만에 산행해서 진짜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울컥하고 심장이 요동치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버섯 산행은 게임이 안됩니다. 이거 버섯 산행, 산나물 산행 이런 것은 게임이 안됩니다. 뭐 버섯 좀 딴다고 뭐 유튜브나 이런데 사람들 뭐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잖아요. 아직 그런 사람들은 100년 된 천종산삼을 안 만나봤고 100년 된 도라지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희열과 뜨거움과 그런 것을 모릅니다. 진짜 오늘 절벽에서 절벽 난간에 큰 상대 삭대 두 개가 딱 있을 때 황구는 심장이 들었거든요. 야, 이것이 황구를 불렀구나. 1년 전부터 계속 가려고 가려고 몇 번이나 밀리고 밀렸는데 오늘 드디어 건너가니까 그곳에 진짜 최강 도라지들이 절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황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목은 전설의 입문이 열리면 절벽에서 최강 도라지가 노래를 부른답니다. 자, 절벽, 진짜 오늘 절벽에 갔을 때 진짜 그 최강 도라지들이 절벽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진짜 그래서 오늘 몰래 산행은 한 두 번 정도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두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두 번 필요 없습니다. 오전 오늘 한 번만 해도 도라지 봤으면 됐지,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도라지가 오늘 영상에서 봤는 두 뿔 말고 밑에 맨 아래쪽 영상에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 그것도 꽤 컸거든요. 황구가 그 바위 덜쳐낸다고 덜쳐내다가 바위가 도라지에 맞추면서 같이 덜쳐내니까 도라지가 반동안이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황구가 아이씨 대충 캐자 싶어서 대충 캤습니다. 그리고 송리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또 전화해가지고 또 내려오라고 저 지랄도 막하고 이래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일찍 하여튼 생각보다 좀 일찍 하산했습니다. 자, 오늘 전설의 도라지들이 노래를 절벽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진짜 황구 가슴에 메아리 치고 황구에 진짜 가슴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구가 뭐 가격을 몰라 비싸다면 비싸고 살수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황구도 적당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여기 있는 도라지들이 하나같이 나이가 80년에서 100년 된 이런 도라지들인데 이런 도라지들을 진짜 절벽에 이런 도라지들이 1년에 몇 뿌리 못 봅니다. 황구가 1년에 150에서 많게는 200일 정도 절벽을 그만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두 뿌리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양초중에 최강의 가격대와 최강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이 천종산삼이잖아요. 천종산삼하고 절벽에 이런 최강 도라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도라지가 산삼한테 절대로 밀리는 게 없습니다. 자 보시죠. 크기, 모양, 약성, 희소성, 천종산삼한테 절대로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산원이라는 것은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이 절벽의 도라지는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산 가져와서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도라지들은 심는다고 해서 키우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1, 2년 만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벽에서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지가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몸집과 모양을 키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구가 여러분들이 뭐 도라지를 의뢰하실 때 물론 황구도 물론 뭐 이런 도라지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황구의 그런 열정과 황구의 그런 시간과 황구의 그런 값어치를 황구가 측정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무턱대고 뭐 수백만 원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황구에 있는 도라지는 물론 뭐 수백에 해라 수천만 원의 값어치도 있겠지요. 뭐 수억의 값어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판매하는 적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약용으로 쓸 만큼 저희가 적당하게 하는 거니까 오늘 가져온 도라지 두 뿌리 저것도 저거하고 부러진 것도 몇 뿌리 있습니다. 저거 하여간 몽땅해서 세트로 황구가 저것도 판매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의문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구가 뭐 이렇게 판매하는 가격들이 결코 비싸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받는 거, 사게 받는 거겠죠. 이게 산 같았으면 저게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황구가 저 도라지 세트 같으면 황구가 저게 천종산 같으면 황구 부르는 가격이 최 10배는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물론 황구도 이런 도라지를 누가 원할 것 같으면 황구도 최고의 가격을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초의 값어치라는 것은 약성과 모양과 연식과 희소성까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값어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근래 오랜만에 진짜 절벽에서 뜨거운 산행이었고 진짜 재밌는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구가 절벽 타고 진짜 산에서 땀이 뻘뻘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구독자분들의 응원과 그런 댓글이 있기 때문에 황구도 열심히 또 산을 타는 거겠죠. 감사합니다.